솔직히 눈치가 많이 보이죠. 리더십 없는 그런 팀장? 뭐 그런. 혹은 뭐 줏대 없는. 팀장님, 재강록 씨. 예. 탈락 미션까지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제 선택을 해서 그 같이 팀원들이 이렇게 돼서 좀 무겁습니다만. 막 그래도 어쩌겠어요. 예, 같이 했으니까 탈락 미션 해야지. 탈락 미션이 뭔고. 드디어 공개된 탈락 미션의 주제. 자,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료인 고추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음식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걱정되는 건 이제 백성진 씨랑 최강록 씨가 일본 음식을 많이 하시니까 걱정되죠. 너무 빤한 고추장 요리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본인들의 상상력을 총 동원하셔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고추장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고 싶더라고. 진짜 우리나라 장 중에 제일 까다로운 장이 고추장이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최강록 씨가 레드팀의 팀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최강록 씨에게 특별한 혜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이 딱 왔죠. 이건 혜택이 아니다. 최강록 씨. 네. 탈락 면제권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내가 생각했던. 본인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팀원 중에 한 분에게 쓰셔도 됩니다. 남자들끼리는 어차피 치고받고 싸우는 거고 그냥 딱 두 명이 생각났어요. 자, 그럼 탈락 면제권을 누구한테 쓰시겠습니까? 누구보다 마음이 무거운 최강록 도전자. 누가 탈락 면제권을 받게 될까요? 백성진 씨한테 쓰겠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터졌어요. 성진이가 아무래도 일본에서 오래 살았고 고추장에 관련된 요리를 많이 안 하면서 살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경험이 많은 정용욱 씨가 요리를 만들어내는 게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자, 백성진 씨. 네. 탈락 면제되셨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좋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백성진 씨, 탈락 면제되셨고요.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싫습니다. 올라가. 아, 빨리. 함께 고생한 팀원들을 두고 혼자만 살아남는 것이 마냥 미안하기만 한 백성진 도전자. 미안하다고. 자, 지금부터 60분 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눈빛이 보였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힘이 됐고. 자, 그럼 시작하세요.